보신 대로 오늘 국회에서는 한치의 물러섬 없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또 말이 거의 끊이지 않았고 때로는 소란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서로 목표 하나만큼은 뚜렷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태우 수사관을, 한국당은 조국 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위 혐의자인 김태우 수사관의 범법 행위와 일탈을 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정치적 비토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의 몸통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활동은 세간의 평을 수집한 것이어서 과거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엄호했습니다. 지금 뭐 블랙리스트니 민간 사찰이니 하는 용어들이 그냥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고맙게도 박근혜 정부 덕에 여기에 대한 용어 설명이 나와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은 공익 제보자라며 청와대가 정권 실세에 대한 첩보는 철저히 묵인하고 아닌 경우는 엄격하게 처리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정권 초기에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운 그런 위선, 일탈에 대해서 전 양두구육의 정권이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조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지시했다거나. 특감반에서 이인근의 주도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여야가 구성을 주고받으며 강하게 충돌해 회의 파행 위기도 있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운영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놓고도 야당 의원들이 편파적이라고 항의해 여러 차례 설전이 오갔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